ETF가 출시된 이후에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레거시의 논리를 많이 따라가게 돼요. 대략적인 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AI, 나스닥, 위험자산은 지금 한 주머니다. 어떤 자산이 모멘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상승률이 바뀌는데 비트코인이 4, 5, 6월 좋지 않았고 지금 다시 상승세로 접어드는 추세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김동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한번 출연해 주신 이후로 네. 비트코인 업계가 좀 조용했다가 요즘에 또 다시 관심사가 트럼프가 되니 뭐 네. 이제 총 맞은 이후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올해 한 해 동안 이제 비트코인 좀 돌아보고 네. 또 이제 그 중요한 행사가 있잖아요. 그 중요한 행사에서 이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할지 이런 것도 좀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좀 요즘에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좀 어떻게 이제 보고 있으세요? 보통 이제 방송에서 저를 나와라 할 때는 가격이 이상하게 올라갈 때.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1년 동안 방송에 출연했던 그 방송국을 따지지 않고 네네네. 그 날짜를 보면 비트코인이 언제 괜찮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네네. 일단 1분기에 좀 출연이 많았고요. 실제로 네. 1분기에 비트코인 퍼포먼스가 거의 글로벌 자산 중에 1, 2위를 다퉜습니다. 사실 연간으로 봐도 그래요. 네. 지금도 지금도 높은 편인데 네. 1, 2, 3월에 이제 한 72% 진짜 많이 올랐구나. 네, 정도 네. 올랐고요. 2분기에는 네.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약간 퍼포먼스 11.9% 하락했습니다. 이 1분기에 사실 전고점을 돌파해서 2021년 11월에 기록했었던 최고점을 돌파를 해서 네. 지금 이제 비트코인 최고점은 $73,500 정도로 네. 이제 보시면 되는데 2분기에 11.9% 결과적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한 네 번 정도 전고점 돌파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시도를 했지만 돌파를 못하고 실패해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6월 말부터 어디 가서 얘기하고 다닐 때는 야 이거 모멘텀이 약화된 게 심상치 않다.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마침 6월 19일부터 이 독일 정부가 P2P 그 불법 영상 사이트를 하나를 적발해가지고 비트코인 한 5만 개 정도를 압수한 게 있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내다 팔면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아니 지금 이 독일 정부가 5만 개나 들고 있었던 이유가 이게 나쁜 놈들한테 네. 이제 뺏은 거죠? 그 이제 올해 초에 네. 뺏은 거예요. 아, 올해 초에 뺏은 거예요? 네. 아, 이거 5만 개면 얼마야? 5만 네. 개면은 한 4조 원 와. 정도 됩니다. 안 그래도 독일 정부 입장에서는 꿀이네요. 개꿀이. 개꿀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 5만 개를 던지기 시작한 거죠. 6월 19일부터. 팔면서. 근데 이미 예고됐던 이벤트가 또 있었거든요. 아하. 7월 달이 되면 마운트 곡스라고 하는 파산한 거래소. 요즘에 이제 마곡동 주민들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마곡이라고 부르는데. 네. 마운트 곡스 그래서 마곡동. 파산을 했으니까 청산을 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용자들한테 네. 거래소 이용자들한테 나눠줘야 하는 비트코인이 14만 2천 개 정도. 14만 개.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 더하기를 해보면 네네. 14만 2천 더하기 5만이니까 19만 2천 개의 물량이 어허. 7월에 풀릴 수가 있다. 아하. 그러면 이제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려들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가격이 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정말 악화되면서 어디까지 빠졌냐면 5만 3천 달러 선까지 빠졌어요. 크. 원화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제 7,700만 원 정도. 그 비트코인 53,000불까지 빠진 날 제가 운전하는 중이었거든요. 이동 중이었는데 네. 하도 너무 급박하게 움직이니까 옆에다 차를 세워놓고 잠깐 음성으로 이게 속보를 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급박했었는데 그 배경이 네. 이런 배경들이 있었네요. 근데 이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사실 이유가 같아요. 아, 상승과 하락의 이유가. 1월 달에 1분기에 상승을 그렇게 급박하게 했던 것도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출시되면서 돈이 엄청 들어와서 올라간 거고요. 2분기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돈이 들어오긴 했으나 이게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사실 전고점 돌파를 못했던 거고 하락하기 전에도 거의 이때는 이제 모멘텀은 거의 완전히 상실해서 순유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순유출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되게 재밌게도 5만 3천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거기서 횡보하면서 이제 이따가 다시 급상승을 시작하거든요. 이때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일종의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비트코인은 ETF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수급이라는 얘기네요. 네, 수급. 새로 살 사람이 맞냐, 팔 사람이 맞냐,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돈의 흐름으로 보면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요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에는 쉽게 얘기하면 코인을 하던 사람들만 코인을 했어요. 아하. 일반 어떤 월가의 상식, 금융의 상식과는 조금 동떨어지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노하우들을 모아서 요즘에 온체인 데이터 독법,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ETF가 출시된 이후에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돈이 레거시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거시의 논리를 많이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맞았던 온체인 데이터의 어떤 독법이 이제 맞지 해독법이? 않기 시작하고 거꾸로 나스닥이라든지 그쵸. S&P와 연동해서 움직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인 돈의 흐름 얘기를 제가 이제 왜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금리가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금리가 높은 편일 때 자산이 상승할 때는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가는 애들만 가요. 몇몇 유망한 애들. 이 내러티브가 있는 친구들만 가는데 비트코인은 사실 여기서 빠진 적이 별로 없어요. 이상한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왔기 때문에. 근데 올해 6월 12일을 기점으로 처지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2분기 내내 좀 약세 모멘텀을 보이다가 갑자기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던 게 6월 12일부터거든요. 이때 제 기억으로는 PPI가 발표가 됐었는데 PPI가 생산자 물가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기대감에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당시에 뭐 나스닥, S&P 다 갔는데 비트코인만 그날 떨어져서 이거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떨어졌다가 간격이 이렇게 벌어졌다가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하고 AI나 S&P, 나스닥이 좀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요 갭이 이렇게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인 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 주머니다. 비트코인, AI, 나스닥 위험 자산은 지금 한 주머니에서 나오는 걸로 저는 보이고 어떤 자산이 모멘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상승률이 바뀌는데 비트코인이 4, 5, 6월 좋지 않았고 지금 이제 다시 상승세로 접어드는 추세다. 이 정도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는 돈만 가는데 한 주머니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과정에서 생긴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스닥이 오르면 비트코인 빠지고요. 비트코인 오르면 나스닥이 빠져요. 이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떤 자산이 제대로 된 자산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쓸모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보여준 움직임은 쓸모가 있는 거예요. 나스닥이 빠질 때 얘가 오르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보여주네. 상관관계가 낮다.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했을 때 좋은 영향을 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는 코인 하던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아놓던 규칙이 돈이 다른 데서 들어와서 움직이니까 잘 안 맞는다. 이것도 좀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이제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얼마 전에 이제 귀에 총을 맞아서 그때 이후로 야 트럼프가 비트코인 되게 좋아한다던데 이런 이제 그 막연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과연 이제 트럼프가 비트코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약간 제가 보기엔 내러티브인데 트럼프가 올해 5월 정도부터 4월 5월부터 선거 활동을 좀 시작을 했고 크립토 업계가 일종의 그 바이든과 각을 세우기에 굉장히 좋은 동네예요. 바이든은 지난 임기 내내 이제 크립토를 굉장히 못 살게 굴어왔기 때문에 그럼 내가 살려주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각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탄압받던 사람들이 또 코인으로 돈 주고 막 이럴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일종의 립 서비스를 많이 했었고 내가 이거 진흥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번에 $53,000까지 내려갔다가 결과적으로는 2주 만에 $68,000까지 또 올랐어요. 58,000부터 63,000까지 거의 한 하루 이틀에 올랐거든요. 이때가 암살 미수가 터졌을 때입니다. 트럼프가 총을 맞았는데 살아나서 당선 확률이 높아지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네? 라는 일종의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지가 바뀌었죠. 생긴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거 트럼프 에셋이네 이러면서 월가에서도 요즘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 좋을 섹터 중에 이제 크립토를 넣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 의미인데 사실 뭐 저는 이제
크립토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현지 주민이 보기에는 현지 주민이 네. 네. 일단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규제를 완화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못 살게 굴던 걸 안 못 살게 굴고 네네. 오히려 조금 혜택을 주고 이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비트코인은 이런 영향성이 거의 없는 자산이에요, 이미. 왜냐면 바이든도 비트코인을 못 살게 굴지 못했어요. 아, 규제를 완화할 게 또 없고. 그렇죠. 해봐야 뭐.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SEC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증권 아니라고 했었고. 맞아요. 그냥 돌덩이인데 뭐. 그냥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트럼프 효과로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라는 어떤 인과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보다는 이더리움 가격이 올랐어야 됩니다. 아, 네, 네. SEC가 하던 규제 다 없어지고 증권 칩이 없어질 거고 뭐 그렇게 되면 사실 알트코인 특히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도 덩치가 엄청 크지만 이게 애매하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아왔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맞아요. 가격이 엄청 올랐어야 되는데 이더리움 가격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아까 얘기하던 거의 연장선 한 주머니에서 이거 결국에 모멘텀 싸움이고 비트코인이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됐으니까 아 그럼 밀어보자 이런 상승세가 작용하지 않았나.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금리 인하가 되면 그동안 높은 금리 때문에 곧 죽을 것 같았던 그 중소형주도 이제 살아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에서 돈이 빠져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흐름도 있었고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부지리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지금 공통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게 일단 관세. 그렇죠. 그러면 물가가 좀 올라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재정 적자가 그렇죠. 확대될 거고 과거에 했던 거를 비춰보면 그리고 이제 연준을 엄청 막 못 살게 구니까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 지배력이 좀 떨어지면서 아 그러면은 암호화폐도 좀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논리들도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과거의 사례를 또 통해서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이제 연준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트럼프가 과거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중국보다 파월이 더 나쁜 놈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말을 하면은 그럼 저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일로 와봐, 또 앉아 와봐 이러면서 또 얘기하고. 또 거래 기술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왜 오른 거라고 보세요? 이제 왜 오른 거냐면 아까도 제가 이제 초두에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27% 정도가 보름 만에 올랐는데 사실 트럼프가 말 한마디에서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네,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비트코인 시총이 이미 좀 큽니다. 맞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이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제일 두드러진 변화가 안 사던 비트코인 현물 ETF 애들이 사기 시작해요. 특히 누가 사냐면 블랙록이 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제가 그 블랙락 그 레이핑크 CNBC인가요? 인터뷰 봤는데 나와서 예, 인터뷰 그래서 했죠. 제가 그거 막 영상 짤 해가지고 만들기로 했는데 진짜 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대놓고 확신이 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엄청 막 하하하 그래 뭐 옛날에 그랬지 그러면서 막 엄청 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좋은 상품 나왔는데 사 이런 엄청 그 세일즈를 하시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2주 동안 들어왔던 ETF 전체에 들어왔던 자금이 29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략 30억 달러라고 칠게요. 네.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ETF로 들어온 게 146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들어왔던 거에 20%가 한 2주 만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29억 달러 중에 18억 달러가 블랙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랙록에서 굉장히 많이 산 건데 물론 이제 블랙록이 직접 산 건 아니고 그 ETF로 많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이 ETF로 돈이 많이 들어온 건데 사실 대표님이 그 세일즈하러 다니시는데 네, 뭐 그렇죠. 파는 걸 팔린 거죠. 그리고 솔직히 이거를 그냥 일반 그냥 커스터머들이 했는지 아니면은 뭐 블랙록 반개 회사에서 돈을 넣는지 그렇죠. 그것도 이제 보면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그 레디핑크가 CNBC에서 인터뷰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녔겠죠. 그렇죠. 어디 뭐 운용사 가서도 사야지 왜 안 사냐 그러면서 얼마 안 했겠습니까? 톰 사장 알잖아 내가 누군지 뭐 이러면서 이제 내가 뭐 틀린 거 봤어? 내가 밀린 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18억 뿌리면 어마어마하네요. 2조가 넘는 돈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됐고 아까 20만 개 비트코인 그 매도 압력 공포감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독일 정부가 6월 19일에서 한 7월 5일 사이에 5만 개를 다 팝니다. 시장에서 소진을 해요. 지금 이제 독일 정부는 없어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걸 다 받아내고 또 마운트 곡스에서 풀리는 14만 2천 개 중에 한 4만 개 정도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라는 거래소로 네. 옮겨졌는데 사실 여기서 얼마만큼의 물량이 나왔는지는? 지금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뭐 이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 작용하는 거는 사실 심리잖아요. 맞아요. 어떤 공포감을 충분히 불식시켜 줄 만큼의 돈이 블랙록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53K에서 68,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었던 저는 핵심 요인이라고 보고 좀 이상합니다. 이거는 약간 여담인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블랙록이 어디에 뭘 투자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좌를 까볼 수 없잖아요. 근데 크립토 하는 사람들의 이 자부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충 알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 이거 꼬리표가 있으니까? 꼬리표가 있으니까. 블랙록 지갑에서 돈이 움직였어. 근데 아하. 거래소로 갔다. 아하. 그러면은 뭐 이거는 매도할 가능성이 높은 그쵸. 자금인 거고. 바꿔서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팔라고 바꾸는구나, 올렸구나 이렇게 그쵸.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어떤 무슨 일이 정확하게 일어나는지까지는 모르지만 대략 흐름을 알 수 있다. 근데 이게 ETF가 된 다음에 제가 제일 느꼈던 게 뭐냐면 에이. 아, 이 레거시 금이 굉장히 불투명하구나. 아. 6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하락을 쭉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6월 달에 영업일이 20일인데 그중에 한 10일 정도가 블랙록 ETF의 순유입, 순유출이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블랙록이 아무리 안 나와도 하루에 거래량이 10억 달러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유출입이 제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투자자들은 각각의 자산운용사들이 오피셜로 얘기해주는 거 정보 말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실제 정보인지 아닌지를 네, 알 수가 없는데 네. 어쨌든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블랙록이 계속 그렇게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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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를 하다가 6월 달에는 갑자기 7월 5일에 이제 5만 3천 달러 떨어지자마자 막 돈을 들어오기 시작했다 블랙록으로. 요 얘기가 이제 좀 사람들이 보기에 아 이거는 얘네가 뭔가 플랜이 있나 보네. 이런 생각을 좀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래리 핑크가 그냥 저점에 잘 산 거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그 독일 정부가 판 그 네. 물량 뭐 내가 봤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걔네들 파는 것 같은데 이거 엄청난 기회다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세일즈를 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블랙락이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진짜로 트럼프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이벤트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제 행사가 있는데요. 이 행사가 어떤 행사예요?